자, 필기. 펜 들고 열심히 필기해. 우리가 저기 저번 책 넘어가면 과로 선택했었잖아. 과로 선택 뭔지 알지? 과로 해가지고 선생님 막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물어봤었잖아. 그치? 그거 안 해. 알겠지? 그거 너 선생님 만든 건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거 열심히 들어. 이거 하고 이제 답지 만들어서 시험 볼 거야. 자, 첫 번째. Be likely to 동사원형. 그럼 뜻이 뭐야?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Be likely to 동사원형.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밑줄 볼게. 여기 봐봐. 자, 사람들이 통계를 볼 때. 근데 우리 이 통계를 대절이 와서 꾸밀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알았지?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다시 대시. 그러면 show라는 동사 뒤에 대시 왔으니까 다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지. 맞지? 근데 주어가 뭐냐? 바로 여기는 fascinating, ing 붙이는, 여기 ing가 주어야. 묶는 것이,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았지?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니까? 여기까지. seatbelt가 주어니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하고, greatly increase가 동사야. 그럼 ing가 주어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동사 s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지,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할 것이다? 안전벨트를 선택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 여기서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라고? 그들. 그렇지? 그들이니까 뭐를 써야 돼? itself가 아니라 themselves로 한다. 그 다음에 examples에 s가 있어. 그럼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셀수 있는 명사지. 그러니까 literally 아니라 few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how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 들어와 있지, 문장 속에. 그 문장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평소문어 순으로 써야 돼, 의문어 순으로 써야 돼. 평소문어 순. 그래서 statistical information이 주어, 버즈도 빠지고, plays가 동사. 그다음에 however, it is 비동사 뒤니까 보어 자리, 그지?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ly 빼주고 안전할까? 뭘? 믿는 걸. 뭐, 통계 자료를 믿는 것이 안전할까? 정확히,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제시해, 제시돼. 돼. 근데 이게 뭔데? 대가 가리키는 게. 통계 자료지, 그지? 그럼 통계 자료가 제시되는 거니까, 무슨 돼? 수동태. 그러면 they are presented. 수동태로 써야겠다. 그 다음에, 통계 자료가 사용해, 사용돼. 되니까, is used to. 어렵지 않지, 그지? 이 정도 할수 있지? 아. 2번. 인터넷, 아이고, 여기다. 여기다. 우리는 광고를 꾸밀 거야. 그, 뭐뭐라는 광고. 뭐뭐라고 쓰여있는 광고라고 할때 선생님이 여기를 뭐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영어에서는 그냥 능동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냥 reads 뭐뭐라는. 그다음에 it claims 동사 뒤에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어. 근데 안에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인서 C? 완성. 그러니까 what 말고 뭐 써야 돼? 그 다음에 주어가 결과야. 이러한 결과가 독립적인 연구 기관에서 오고 이 연구 결과가 보증해 보장받어 공공재리에서 보장받는 거지. 그래서 앞에 are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are guaranteed. 그 다음에 high price라는 뭐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로 써야 되지? 그러니까 뭘로 써야 된다? despite 난 전치사로 써야지.
그다음에 happen 표현이야.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happen to by. happen to by. 자, 그다음에 자, fake 형용사. 가짜, 의 이렇게. 그럼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우리는 뭘로 꾸며?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 그래서 ly를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뭐 했을 때 민정이가 100%의 사용자라는 걸 읽을 때가 아니라 언제야? 이미 읽었을 때 시제 언제? 과거로 써야 되지? 과거니까 S 빼야지. 그 다음에 민서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표현? should have pp. 그래서 should have pp. 물었어야 했는데. 근데 누구한테? 그녀가 누구한테? 그녀가 그녀 스스로에게. 그지? 그녀 스스로에게니까 herself가 되겠지. 그녀가 그녀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여기 if에 동그라미 치고 역시 읽었을 때는 과거잖아. 그래서 과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 과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have가 아니라 had. 그지? 과거 완료니까 would 동사원형이 아니라 would have pp, have found. 그 다음에 밑에 한 줄밖에 안 남은 거야? 또 있어? 그 다음에 large가 형용사잖아. 그지? 그럼 형용사일 때는 enough가 어디서 보인다? 뒤에서 보인다. 알았지? enough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지만, 알았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며야 된다. 부사를 꾸밀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뭐냐? 통계 자료의 결과잖아. 그럼 이 통계 자료가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 알았지?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 그럼 이끌? 능동. 그래서 this leading 능동으로 써야 돼. 알았지? 우리가 이상하게 판단하도록 만들 그 능동이잖아. 그 다음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요? 회사들은 그지? 원한다. 사용한다. 뭐를? 여기서 이건 뭐야? 회사가 회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뭘 사용하기를 원해? 뭐를? 요 통계 자료 샘플이잖아. 샘플.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 달러? 달러. 그럴 때 제기된 거 쓰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그냥 100만 써야지. 100만. 다음. 자, 여기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맞는 거 아니야? 아니라 여기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how 쓰는 게 아니라 뭐다? what이다. 어떻게 생각해? 할때 what do you think?다 what do you think? 알았지? 무엇을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목적어가 없어. 미완성이라 what. 그다음에 카드가 그 설문 조사지가 채워 채워져. 그래서 스톰프니까 will be filled.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 이유도 없다. 뭐할 이유가 없어. 뭐할 이유? 뭐할 이유? 그 카드를 뭐할 이유? 채울 이유. 채울 이유. 여기가 뭐가? 채우다. fi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써야 돼. 근데 fill을 대신 봐야 되니까 fill은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된다? 일반 동사니까 두 더지 두로 받아야 된다. to do so 이렇게. 그 다음에 샘플들은 뭐이고 편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뭐 한다? 덜 반영한다. 그냥 동사 자리. 그냥 동사 자리니까 ing를 뺀다. 자, 기억해라. 그 다음에 안에 완성이나 미완성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비동사 주니까, 보어니까, 형용사 써야지, ly 지울 거야. 그리고 나서, 아내가 완성이니까, 우리는 뭐 쓴다? what이 아니라, that을 쓴다. 그 다음에, 뭐야? 그, 통계 자료 그 자체. 여기서는 통계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yourself가 아니라 itself다. 그다음에 if you don't know, 만약 네가 모른다면 조심해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수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leave야. 맞지? not to. 수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어마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다음, 여기다. 얘가 회사를 꾸며. 근데 회사가 지불하는 회사야? 받는 회사야? 월급을. 회사가 월급을 받아? 어, 주잖아. 그러니까 pay. 왜 페인 주니까. 그 다음에 보도자료 아까랑 똑같다. 그럼 보도자료는 뭐뭐라고 말하는. 선생님 그냥 능동으로 한다 그랬지 이렇게. 뭐뭐라고 쓰여 있는 그냥 능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어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이제 무슨 자리? 동사 자리. 근데 주어는 직원들이야 아니면 연봉이야? 연봉, 산수야, 복수야? 이제. 그러면, 5만 7천 불. 5만 7천 불은 산수야, 복수야? 5만 7천 불. 딱한 번. 그래서. 그 다음에, 하프가 절반이야? 그럼 절반인 하프가 주어가 아니라 결국 뭐가 주어다? 복수명사인 직원들이 주어다. 그럼 직원들이 주어니까, S 빼줘라. 그 다음에 the most common salary가 주어. 그럼 salary가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 다음에 오 이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것은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뒤에가 이유잖아.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유니까 because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뭐에 따라서 동사 자리 아니지. 왜 동사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depending.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선택되는지에 따라 어떤 자료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묶었어. 어떤 자료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그럼 평균은 유형은 선택해 선택돼. 선택돼야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어떻게 수동태니까? is, chosen 이렇게 써야지. 수동태니까, 선택되는 거니까. 이게 7번까지 있었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병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여기는 엔드가 계산된다. 모든 값을 합하고 나눔 으로써 그러니까 adding과 dividing 이렇게 병렬 나누는 나누기인데 뭘로 나눠? 많은 멤버들로 나누는 게 아니라 멤버들의 숫자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더 넘버 어머의 숫자 더 그다음에 숫자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 나타나는 숫자. 그럼 appear 이 자체가 나타나다. 자동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appears. 그 다음에 주어는 a handful of people. 할 때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 뭐가 handful 이게 주어다. 단수지? 그래서 is. 그 다음에 회사는 원한다. 인지하길 원해, 인지받길 원해. 받길 원해. 수동이지. 그럴 때는 to be people. to be perceived.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위치가 꼽히는 선행사는 앞절. 그러니까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S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가 형용사잖아. 그럼 우린 뭐 써야 돼? 형용사 꾸미려면 부사 꾸며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형규는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는. 그지? 그럼 설득하는 거잖아. 설득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convincing. 그냥 외워.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그래서 내리고 갈까? 피하기 위해서 속이는 걸 속임 당하는 걸 당하는 거. 그 다음에 avoid라는 동사는 to 좋아해, in 좋아해, in 좋아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동태니까 being tricke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쓰게 되냐? 어떤 평균의 종류가 보고되고 있는 중. 어떤이니까 뭐 써야 돼? 어떤이니까 what. 또는 위치 쓰면 돼요. 어떤 평균의 종류가 보고해, 보고돼, 돼. 그래서 보고되고 있는 중, 그래서 being reported 이렇게 수동태까지 넣어줘야 돼. being PT.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뭐 적으로니까 뭐 써야 돼? 부사. 근데 뭐가? 뭐보다? 우리 원래의 데이터의 표가 그러하는 것보다. 뭐 해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서 동사가 display라는 동사를 대신 받아야 돼. 그럼 display는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로 받으면 안 되고 부더지로 받아줘야지. 그 다음에 to graph가 주어야. 동사가 illustrator가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show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건 얘를 꾸민다. 그럼 그래프는 보여줘? 보여줘. 저 수동 pp show은 그 다음에 how부터 이렇게 목적어인데 데이터가 주어잖아. 그럼 데이터가 나타내, 나타내죠. no. 그래서 can be misrepresented. 그 다음에 얘를 꾸미는데 앞절을 꾸며. 0에서 100까지라는 거. 그러면 단수 취급하니까 makes s. 그 다음에 make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여기는 in the other graph only 10% points가 주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지? 근데 포인트가 보여지는 거니까 are shown으로 써야 돼. 동사 자리, 동태. 그 다음에 seem 동사 뒤에는 seem 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된다? 보니까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fact라는 명사 뒤에 안에가 뭐면 완성이면
이 명사와 이 내용은 뭐하다 서로 같다. 그래서 동격.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that.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들 수 있다. 그래프를 더 설득력 있게. 그럼 설득력 있는 아까 그래서 컨빈싱이라고 했죠. 컨빈싱.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는 컨빈싱. 그 다음에, 여기, 봐야 한다.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값이 무엇인지. 무엇이니까, what.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값이 무엇인지. 아, 이거 안 끝났어? 해도 해도 안 끝나네. 다음 여기 the next time 이라는 게 왔어. 뭐가? 시간의 부사절이 왔어. 그럼 아무리 다음번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부사절이면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앞에 be meant to 동사원형 뭐뭐 할 작정이다. be meant to 동사원형 뭐뭐 할 작정이다. 그 다음에 or not이 있으면 if를 쓸 수가 없다. whether 써야 된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계속 convincing이다. 사과의 문법 95쪽. 사과의 문법 95쪽이 뭐냐면 이거를 사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해.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 이거를 설명하는 거거든.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뭐밖에 못 써? 동사 원형밖에 못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과거에 대한 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동사 뒤에 굳이 have를 달고 동사를 pp 형태로 쓰는 이유는 얘는 무조건 일단 뭐에 대한 거다? 과거에 대한 거다라는 걸 알고. 과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얘를 크게 보면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 있어. 과거에 대한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 must have pp. 그럼 뜻이 뭐냐? must가 추측일 때 무슨 뜻이지? 너 아까 그거 말고 뜻 하나 또 있잖아, 뭐. 뭐뭐임에 틀림없다. 알았지? 그래서 그 추측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뭐뭐 과거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난안 적어. 너 했어. 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럼 얘 부정은 뭐겠어? 뭐뭐 엿쓸 리 없다. 부정? must not 안 써. can't 동사원형 쓰면 이게 부정이야. 뭐뭐 했을 리 없다. 그럼 이거 말고 추측이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어. may. may나 might나 뭐. 독인 개긴. may have pp 뜻. 뭐뭐 했을지 모른다. 약한 추측이지, 그지? 뭐뭐 했을지 모른다. 그럼 부정은 뭐겠어? may의 부정은? 이거는 may나. may나 might not have pp. 뭐뭐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뭐뭐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알았지?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후회가 있어. 후회.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과 뭐랄까
선거에서도 봤던 거. 슈레피 피가 뜻이 뭐였어? 그렇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어, 못했어, 근데. 못했어. 발을 잘 닦고 잘 말렸어야 했는데. 알았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어? 알았지? 발잘 말렸어야 했는데. 오케이? 슈레피 피. 근데 부정 웃지 마. 이거 더 수상하잖아. 뜻이 뭐야 이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 안 했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뭐 있냐? 후회로는 이런 거 있어. 쿠드가 여기 쓸수 있어. 쿠드 have pp. 그 뜻이 뭐겠어? 뭐뭐 할수 있었는데 안한 거야. 내가 저번에 완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갔어 병원을. 알았지? 그래 pp. 뭐뭐 할수 있었는데 얘 부정도 있어. could not have pp도 있어. could not have 뭐뭐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 그때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정 하나밖에 없어. need not have pp. 이런 거. 그럼 need not have pp 뜻이 뭐냐?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했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와봐. 이거 추가해 볼게. 수동을 추가해 보는 거야. 수동. 수동태를 추가할 거야. 그럼 수동태를 추가하면 형태가 어떻게 생겨? 조동사 다음에 뭐는 써야 되고, have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pp는 써야 되는데 수동태니까 be도 있어야지. 그래서 been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pp 이렇게 된다. have been pp. 알았지? 넘어갑니다, 선생님. 다음에 이거. 야, 우리 분사구문 만들 거거든? 근데 접속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다시 쓰는 주절이 와. 그럼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첫 번째 뭐 삭제하지? 첫 번째로 접속사를 삭제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삭제하지? 주어끼리 같으면 삭제하지. 근데 S1하고 S2하고 다른 거야. 그럼 삭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S2를 그냥 써야 돼. 그다음에 동사에다 무조건 뭐 붙인다 그랬어? 무조건 ing만 붙인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 이 말. 또는 만약에 ing 붙였더니 동사가 뭐면? 빙이면 빙을 삭제하고 먹을 수 있어? ing를 그냥 쓰던가 아니면 bpp 수동태거나 아니면 b 플러스 뭐 전치사 구든지 뭐 여러 가지 부사구 이렇게 올수 있다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 봐봐. S2라는 명사 하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ing가 오든, pp가 오든, 뭐 전치사구가 오든, 이게 뭔가가 오지, 이렇게. 이럴 때, 어떨 때, s2라는 명사를 삭제할 수가 없어서 있을 때, 여기 앞에다가 with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치사가 오는 순간, 무슨 격으로 써야 돼? 뒤에는? 목적격 써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치사 위시 왔을 때가 뜻이 뭐냐? 뭐뭐? 하면서, 힙빌 때는 뭐뭐? 뭐, 된 채로, 요 정도? 이렇게 쓰일 수 있어.
주어끼리 달라서 삭제할 수 없을 때 with을 붙일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의미는 뭐로만? 하면서 된 채로. 이 정도로만 쓰인다. 알았지? 그래서 이 명사를 뭘로 보고? 주어로 보고, 이 명사가 하면 ing, 이 명사가 당하면 pp 쓰는 거요. 이제 본문이 좀 나온다. 나갈 수 있을까, 두 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I can do it. 오늘날. if를 시작하니까 얘가 받을 게 있냐, 없냐? 썼다는 거지. 받을 명사가 없지. 그러니까, 가주, 얘는, 진주. 그래서 이것은 common knowledge가 뭐였나 민재 오늘? 상식, 상식. 대절은 상식이다. 뭐가 상식이다? 나비가 겪는다는 것. 뭘 겪어? 주기는 주기인데 어떤 주기? 알이었다가 애벌레였다가 번데기. 이 주기로 겪는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다. 미소 번데기 먹어? 안 먹어? 잘안 먹어? 혜진이는? 안 먹어? 맛있는데, 번데기. 그러나, 언제까지는? 17세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여겼어. 과거야, 지금, 그지? regard A as B. 이렇게. A를 B로 여겼어. 그럼 뭐를? 나비와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여겼어. 아예 다른 건줄 알았던 거야. 이해됐지? 얘가 이렇게 바뀐지는 모르고 아예 다른 종인 줄 알았다. 17세기까지. 그럼 얼마 안 됐잖아, 사실. 우리 몇 세기야, 지금? 21세기. 그럼 400년 차이밖에 안 되잖아. 야, 1700년대에 우리는 어떤, 뭐였어? 우리는? 1700년대는? 뭐였어? 우리 산업화? 아니구나. 무슨 시대였어? 조선시대? 1700년대? 어? 조선시대 아니야? 몰라? 또 문과 아니야? 이렇게. 자, 그들은, 사람들은 과거의 당시에 믿었어. 뭐라고 믿었냐면, 곤충들이, 뭐야? 악의 생명체다. 알았지? 근데, 어디에서 온? 동사 보니까 주격이 되겠지? From bud. 진흙에서 온 악의 생명체라고 믿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애벌레는, 아까 그 곤충은 악의 생명체고. 그러나, 뭐는? 나비는 여겨졌어. 자, 오형식이니까 목적 보호가 나온 거지. 자, 뭐로 여겨졌어? 여름새라고 여겨졌어. 왜 여름새라고 여겨졌을까? 여기가 또 가주. 대절 진주. 그래서 여기가 was believed가 동사. 수동태. 그러면 대절이라고 흔히 믿어졌다. 뭐라고? 그들이 fell, 떨어졌다고. 어디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언제? 이제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그리고 다시 뭐 한다고? vanish, 사라진다고. 언제?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새라고 사람들이 여긴 거야, 나비를. 이해됐어, 선생님? 그럼 자, 여기서 대의는 뭐예요? 뭐가 나타나? 하늘에서 여름에? butterfly, 나비. 그리고 V로 시작하는 vanish가 있고 B로 시작하는 vanish가 있어. 이렇게. vanish는 얘는 일형식이라서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근데 vanish는 뜻이 뭐냐? 얘는 삼형식으로 뭐뭐를 없애다라는 뜻이야. 없애다. 그러니까 여기다 vanish 쓰면 되는데 안 되지. 나비가 그냥 스르륵 사라진 거지. 이게 된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가주, 비동사, 수동태 PP, 댓, 진주어, 그 안에 주어 동사 이렇게 했지. 맞지? 이렇게 생겼어잉?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어 입장에서 이 주어 입장에서 앞에 있는 주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꼴 보기 싫어? 얘는 아무 의미 없이 가주어 역할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맨 앞에 있잖아. 싫지? 공부도 안 하는데 1등이야. 하기 싫어 안 했어. 그냥 잠만 자는데 1등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 너 안 되겠다. 다리 비켜! 해서 여기 주어가 앞으로 나가. 이거를 주어 상승이라고 해. 주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똑같이 BPP는 써줘. 수동태는 그대로 써줘. 근데 문제는 더 이상 that을 쓸 수가 없어. 왜?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쓰는데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to로 바뀌어. 그럼 to로 바뀌는 순간 얘는 뭘로밖에 못 쓰겠어? V2인데 동사의 원형으로밖에 못 쓰인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근데 여기가 현재야. 근데 얘는 과거야. 근데 동사 원형으로 바뀌면 뭐가 사라져버려? 시제가 사라져. 근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시제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야. 그럼 시제가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때도 있냐? to have pp로 쓸 때가 있어. 뭐일 때? 얘가 더 과거일 때. 얘가 더 과거일 때 to have pp로 쓰기도 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day, butterfly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day가 앞으로 나가. 그지? 그럼 day가 앞으로 나가면 복수니까 이제는 were believed야. 맞지? 그리고 that을 못 쓰니까 to를 쓴다 그랬지? 그리고 to가 왔으니까 동사 원형 was 쓸 수밖에 없어. 이해됐지? 하나 남아서 in those days 그 당시에 도우주는 그 당시 알았지? 과거 한 여성이 stand out 두각을 보였다. 두드러졌다. 뭐로? as a pioneer 선구자로서 두각을 보였다. 이렇게 곤충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절에 한 여성이 이제 곤충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나 보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섭섭하다. 비록 뭐일지라도 얘가 주어야 ing가 이렇게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뭐. 곤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여겨 저 동태지 여겨 질지라도 오형식 어떻게 이상하게 목적격 보호야.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보호 자리니까 뭘로 써야 된다? 형용사 형용사 써야 된다.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여질지라도 하고 끊어. 우리 주인공인 우리 이 여성은 관찰했어 많은 곤충들의 변태 과정을. 그리고 뭐 했어? 이 관찰을 기록했어. 이 가치 있는 과학적 관찰을. 근데 뭘 통해서 기록했냐? 이게 특이한 점이야. 그녀만의 특이한 이 그림. 그림도 잘 그렸다. in valuable 하면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같이 있는 거지. 그럼 valueless는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같이 없는 거지. 그럼 valuable은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priceless는 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뭐였다? 마리아 메리너였다. 우리 주인공인 이 여성은 태어났다. 태어나다 항상 수동태라고 했다. 1647년에 태어났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데 그녀가 아직 여전히 멀었을 때, little 어렸을 때, 그녀는 매우 관심이 있었어. 관심을 가졌어. 느껴? 어디에 뭐 하는 것에 그림을 꽃을 그리는 것에 매우 흥미가 있었어. 전치사 플러스 ing. 뭐 하는 것에. 자. It is said that 여기도 이시 가져. 여기 대시 진주. 그리고 동사가 스톤. 그럼 아까랑 똑같지. 아까 모대동거랑 똑같아. 주어가 올라가는 거. 주어 상승이랑 똑같다 했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진다? 그녀가 한때 올라갔다고 말해진다. 어디 위로? 부유한 이웃의 담벼락 위로.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flower. 꽃을 찾기 위해서. 뭐할 곳? 그녀가 그릴 곳. 이렇게. 목적어. 그럼 여기서 아까 주어 상승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앞으로 나가 이제? She가 앞으로 나가지. 맞지? 어디냐? 여기. She가 앞으로 나가지. 그러면 수동태 be said 그대로 쓰지. is said. 근데 문제는 뭐야? that을 to로 바꿨는데 얘는 시제가 현재인데 얘는 시제가 뭐니? 과거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 to have pp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녀는 담벼락 올라가서 뭐를 꺾었어? 튤립을 좀몇개 꺾었어. 근데 뭐 없이? Without owner's permission. 그 주인의 허락 없이 튤립을 꺾었어. 근데 이 당시에 튤립 어마어마하게 비쳤어. 튤립으로 전쟁도 일어낼 만큼. 알았지? 어마어마하게 비쳤어. 한 송이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야.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루이비통이 왜 이렇게 비싸? 샤넬 왜 이렇게 비싸? 수입이라? 튤립도 수입이라 비쌌나 보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튤립을 딱 꺾었어. 근데 그녀는 뭐뭐 아까 했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럼 unaware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음에 틀림없다. 뭐를 몰랐음에 틀림없다. How expensive they were. 여기서 T가 튤립이죠. 튤립. 그 튤립이 were 얼마나 비싼지. 그럼 how가 얼마나의 뜻이니까 여기 있던 보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어니까 형용사를 쓰긴 해야지. 그 튤립이 얼마나 비쌌는지, 얼마나 비싼지 몰랐음에 틀림없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는지. 그러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꺾었지. 다음. 자, 그래서 걸렸어, 이제. 그래서 작은 우리 마리아가 confess her act, 그녀의 행동을 자백했을 때, 그녀의 이웃은 요구했어. 뭐하기를?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기를 요청했어. 야, 그래, 어쨌든 네가 그림 그린 거좀 보자. 알았지? 그럼 ing로 시작해서, 엄마 분석은 왜 주어인 그가 본 거니까 능동. 그러면 그가 우리 주인공의 그림을 보면서 그는 매우 뭐했다? 감명을 받았다. 느꼈어? PP. 그다음에 so that 매우 감명을 느껴서 뭐할 정도였다? so 형구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너무 감명받아서 뭐할 정도였냐면 그 주인이 요청할 정도였어. 뭐를 요청해? 그림을. 뭐로? compensation, 보상으로. 야, 튤립값 대신에 네가 그린 그림 내놔. 그림이 얼마나 저기 값어치가 있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지? 자, 이제 그녀가 몇살 때? 13살 되던 해.
우리 주인공은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어? 개발하기 시작했어. 뭐를? 아주 깊은 흥미를. 근데 뭐해? 벌레. 뭐를 그리다 보니까? 꽃을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벌레를 자주 볼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그 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벌레에 대한 아주 깊은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 가주. 투, 진주.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있는 포는? 의주. 의미상의 주어.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매우 뭐했다? unusual. 이상했다. 흔치 않았다. 뭐 하는 것? 우리 어린 소녀가 주어니까. 어린 소녀가 뭐 하는 것? passionate. 열정적인 것. 뭐해? caterpillar, 그다음에 spider and other insects.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건좀 이상했다. 어린 소녀가. 그지? 왜? 당시에 이 벌레를 뭐라고 생각했다? 악의 생명체라고 했잖아. 그러나 우리 주인공인 여성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PP, 사로잡혀 있었다. PP. To the point 정도로. 근데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로 이 정도를 꾸밀 거예요. 그녀가 평소에 가끔 볼 정도로. 뭐를? 그것들을 볼 정도로. 뭘 봐? 인섹트, 벌레들을 볼 정도로. 근데 얼마 동안? For weeks, 몇주 동안이나. On end, 계속해서 몇주 동안이나 그 벌레를 볼 정도로 엄청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 여기서의 대세는 잘 봐라. 아내가 완성이지. 그럼 여기서의 대세는 지금 관계 부사야. 대승 관계 부사다. 뭘로 바꿀 수 있냐, 두 단어. at, which로도 바꿀 수 있다. 관계 부사니까. 정도니까. 다음. 자, 그녀는 어떻게 했냐. 아주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렸다. 각 단계를. each 플러스 단수다. 그지? 뭐에? 우리 그 생명 주기의 단계를 아주 신중하게 그렸어. 콤마 ing 뭐 하면서 우리 그녀가 묘사하는 거 묘사하면서 뭐를 아주 심지어 아주 작은 변화들도 묘사하면서 열심히 관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저기 뭐야 화풍으로 이 묘사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주 자세하게